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플스톰의 레지던트 이블 3 1회차 플레이 3화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게임 그 플레이 타임 갖고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 챕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원작에서 경찰서로 간 적은 있고 카를로스를 조종한 적도 있긴 한데 카를로스가 경찰서를 가는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과연 어떻게 재현을 해놨을지 그런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진짜 1회차 플레이인 거죠. 경찰서 정원에다가 시체를 묻어버리는 미쳐버린 클라스 인정하는 각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카를로스 머리 스타일은 안 바꿨습니다. 안타깝게도 옛날 머리 스타일. 브레드다. 여기서 브레드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물리는구나.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하자드 2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불쌍해. 아이고, 안 죽었구나. 이 자리에 질 발렌타인이 있었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었을 거예요. 잡았냐? 잡았다. 잠시. 내 무의식 중에 또 이거 위로 올려버렸어. 열리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원작. 은근슬쩍 원작 고증하는구만. 이게 참 뭐야, 자꾸 원작 꼬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게 좀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살리는 걸좀 이상하게 살렸죠. 프랑켄슈타인 같은 느낌으로다가 살리긴 살렸는데 뭔가 잘못 살렸어. 그래서 UBCS가 구조 임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구조라기보다는 그 확보 그게 그건가? 아무튼간에 그래서 오랜만에 스타스 오피스로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을 가만 냅둘까 모르겠는데 네, 셔터 열어줄게요. 글쎄 될수 있으면 두 명이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 조심. 칼안 써도 될것 같아요. 칼 버리고. 칼이 무한대인 건 좋은데 그래도 뭐지? 칼을 쓸 일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난이도 때문에. 일단은 가기 전에 주변 검색을 좀 해봅시다. 오케이. 근데 이 바드라는 캐릭터도 참 바드라는 캐릭터도 되게 원작에서 코빼기도 안 비쳤던 이 게임 신규 캐릭터인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참 귀추가 주목이 되는 바이고. 아이고 너무 멀다 씨. 가지 말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역으로 노리고 여기다가 좋은 아이템을 놔둘 수도 있어요. 간다.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템 없네요. 망했다. 너무 멀어. 글쎄 여기까지 권총 탄을 먹으러 왔다고. 글쎄요, 기관총 탄알이 많은데 굳이 기관총. M4 아니야? M4? 정확히 뭔지 모르겠.. 설명 부분 나오겠다. CQBR. CQBR이래요? CQBR. 글쎄 무슨, 사실 총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라갖고. 그러면 총알 많겠다. 가뿐히 써먹도록 해보죠. 이것도 놓고 올까? 권총 필요할까 모르겠네요. 일단 가자. 뭐 아이템 많이 나오겠어요? 오우. 아이디 카드로 보관함을 열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래드의 카드를 이용해서 좋은 아이템이 뿅!
도교소총 탄환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지 난이도로 하면 이 정도고 노멀 난이도로 하면 절반쯤 줄려나? 절반 줘도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오네요. 나온다. 뭐 있다 뭐 있다. 어우 아주 큰 게 있네요. 아, 난 저게 뭔지 알아. 나는 저게 뭔지 아는데 문제는 이곳을 또 올 일이 있을 줄은. 네, 이건 좀비 아니. 이건 좀비가 될 것 같은데. 얘는 매달렸죠? 어, 아직 살아 있어. 바이오하자드 2에서는 그냥 시체거든요. 근데 3에서는 살아 있어. 여기는 문이 잠겨 있고 클로버 키인데 아마 안 열릴 거예요. 네, 문이 아예 없죠. 바이오하자드 2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이제 걷네. 아까는 기본이 뛰기였는데 걷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속지 마. 난 안 속아. 어. Here we go. 멀리서 갑시다. 이거 쏴도 되겠지? 리커한테 걸리는 건 아니겠지? Come on, bitch. 아이. 어디로 도망가? 나와. 얼굴 꺼내. 그렇지. 됐다. 아, 이리야 쉬워. 어! 이라 쉬움 난이도죠. 솔직히 바이오하자드 으아! 솔직히 바이오하자드 2는 쉬움 난이도도 너무 어려웠어. 일어나. 유색인종 좀비라도 평등하게 잡는다. 네, 여기 뭐 있죠? 이 쪼꼬바 잘 먹을 것 같은 아저씨 좀비. 괜찮습니다. 야, 총알 아낄 필요가 없지. 당당하게 갑시다. 왜 실내로 들어오니까 프레임이 좀 안 좋아지냐? 희한한 게임이에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열리고 또 있네요. 돌격소총을 막 쏴야겠다. 네, 락커룸의 비밀번호는 캡입니다. 캡. You copy? There's something real nasty in here. I don't know what it is. 이건 열릴 수 있나? 안 열리네요. I'll take a look with the cameras. Watch your six. 아니, 어, 열렸다. 들어가기 전에 이쪽 먼저 확인하시고. 어, 네, 요거는 핫해할 수니까 못 들어갑니다. 자, 이쪽 건너편에 약간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양이 많죠? 내가 수류탄이 없고 빠른 속도로 머리를 제압합니다. 빠른 속도로. 이게 바로 이지 모드의 좋은 점이죠. 아!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에는 핸드건. 글쎄요, 여기 비밀, 그러니까 카를로스로 플레이하는 게 약간 보너스 미션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여기는 그야말로 그 옛날 바이오하자드 2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간이라고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뭐 있다. 좋은 거. 뭐야 이게? 아, 스코프. 조준 장비를 추가하여 더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아따. 전용 장비. 아! 네, 전용 장비. 레드닷이죠, 레드닷. 레드닷. 근데 이 HU 자체가 좀 너무 툭 튀어나오게 나와있어서. 그래, 이거 이거 크기를 좀 줄일 수 없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아! 젠장! 안 물... 에! 물려버렸어. 자, 이거 비밀번호 캡이라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밖에 누가 들어왔어요? 오! 오! 휴. 야, 차라리 이게 분위기 낫다. 어? CAP. 어, ABCD ABCDEFG HIJKLMNOP. 야, P가 16개인데. 잠깐만. CAP니까 C A
아니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C A 안 된다 이거지. 그럼 CAP는 누가 왜 쏘는 거야? 여기 뭐가 있네? 나 돌격 소총 탄약 몇 개야? 300개인가 있네요? 약초하고 권총 탄약하고 여기 문 열리면은 그 메인홀하고 바로 이어지는데 문이 안 열려있어. 웰컴 리온. Welcome, Leon. Bet you had a kick-ass first day. 아니, 그 첫날이 어제야. 어제 내일이야, 내일. 오늘이 아니야. 이거 아니고 조합. 아, 이게 합쳐져 있구나. 60발이죠? 총알 지금 듭다 많습니다. 야우! 아, 총알 아깝지 않다 이거지. 여기는 무기고인데 안 열릴 거고. 어. 그럼 잠겨겠지. 경찰 아저씨. 아, 개인적으로는 바이오하자드 2도 이 정도 난이도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쉬운 난이도 말이죠. 그러니까 게임의 난이도라는 게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이 957이네요. 957 왼쪽부터 9죠. 왼쪽부터 957. 957 다시 가자. 까러 간다. 957. 957. 만약에 이걸 나중에 와야지 하고 안 오면 플레이 타임이 좀 줄겠지만 9 15 저는 옛날에 산탄총 때도 그랬고 되게 구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갔었으니까. 어, 이거 내가 안 먹고 쥐한테 주면 안 되냐? 여기는 미니게임 파트가 아닌가 보네요? 꽤 볼륨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쪽, 차라리 이쪽이 약간 옛날에 바이오하자드 2 느낌 나갖고 좀 신선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돌격 소총 탄환에 겁나게 들어가고 이거 불쾌 할 수 있긴. 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카메라? With cameras kill those things, I'd be set. 그러게요. 카메라가 무기인 게임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 게임하고는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이나 이 게임 회사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일 것 같은데. 약초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세이브. 가자. 2층의 스타스 사무실로 바로 이동합니다. 글쎄, 그럼 시계탑 파트는 어떻게 된 거지? 병원 파트도 안 나오는 건가? 알아. 카피 댓. 하지만 난 청개구리다. 3층부터 갔다 온다. 이거 살아 움직인다. 100% 살아 움직인다. 내 다리를 문다. 내 다리를 문다. 아무네. 오케이. 이걸 원했다 이거지. 어? 뭐야 이거? 이럴 수가 왜 있냐? 아, 이게 CAP구나. CAP. 아, 캡이죠? 안 열리죠? 지려버렸죠. CAP 적어놓은 사람 죽여버릴 거야, 진짜. 저장 뜨죠? 저장이 뜬다는 건 뭔가. 아, 그렇죠. 저장이 뜬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얘도 일어났을걸? 아닌가? 방향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 아무튼 이 캡은 안 열리고요. 어, 아니, 캡이라고 써있는 거 아니었나? 바이오하자드 2에서는 저게 캡이 맞았거든요? 근데 여긴 어떻게 된가 모르겠네. 일단은 그러면은 스타스, 이게, 아, 이게 아마 스타스 사무실 열쇠 같으니까 조사. 네, 안, 네? 안전금고실? 1층으로 가봐야겠네? 안전금고실? 1층 안전금고실로. 물론 스타즈 사무실은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이 게임이 플레이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왔다 갔다. 아! 와! 뜨아! 이거 피하기. 아씨. 네, 이렇게 플레이. 으아! 원킬이야? 원킬이야? 원킬은 아니겠지, 설마? 피해. 이렇게 보스전을 치렀으니까. 아 잠깐만, 나 지금 체력이 없다. 먹고 와야지. 이렇게 보스전을 치렀으니까 그 안전 보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줄 거예요. 아마도 조합 먹고. 아 이거 아가 이거 어 얘는 이게 없어요. 얘는 회피가 없고 대신 철상고가 있습니다. 오 나중에 써봐야겠다. 잠금 됐다. 좀비다. 좀비 원샷 투샷 쓰리킬 폭폭폭. 어우 죽었지? 아! 멍충. 당할 수 있는 짓은 다 당하는구만. 네, 여기 보시면 전작처럼 먹고 싶은 아이템의 위치를 봐갖고 열어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208, 209 없고 뭐 싹 다 없냐? 이거는 없고 약초는 필요하죠? 근데 열려있는 데가 없는데? 어, 109에 수류탄, 106에 기관총 탄알, 104에 뭐야 이게? 듀라셀인데요? 건전지가 왜 필요하지 이 게임이? 104 한번 열어봅시다. 언젠간 쓸 일이 있겠죠. 건전지 어쩌면 키 아이템일 수도 있고. 어? 다 열 수 있나? 아 다 열 수 있구나. 그럼 다 열 필요.. 다 열면 되지 그러면. 109번 가자. 전작하고는 다르게 전부 다 얻어올 수가 있네요. 배러리 표준형 구글드 배러리. 이걸 왜 줬을까? 뭐하는데 쓰는 걸까요? 배터리 쓰는 퍼즐이 있나? 아니면은 템인가? 템으로.. 그니까 무기용 템으로 쓰기에는 너무 작지 않나요? 뭐 이 게임이 알아서 해주겠죠? 잠깐만. 아씨 여기 있다는 거. DCM이라는 거. DCM 3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렇죠? 안 놀랬어요. 저기서 떨어지고 움직이는 저 친구가 레전드다. 3층 DCM이죠. DCM인데 이게 없어졌죠?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DCM DCM 열렸어. 뭐가 들어있냐? 뭐야 씨. 그놈의 돌격소총. 그놈의 돌격소총 몇 발 있어요? 400발이네 400발? 콜 오브 듀티야 무슨. 일단 이제 모든 걸 다 끝냈으니까 스타즈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남은 거죠. 갑시다 가진 거. 리커 같은 게 나오면 좀 정신이 골치가 아플 텐데. Oh, for fuck's sake. Why is it blocked? 괜찮아 옆으로 가면 돼. 옛날에도 옆으로 갔었어. 자 옛날에 여기에 시체가 들어있었어요. 여기에. 그래갖고 제가 쌍욕을 했던 추억이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락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열지마. 배터리가 없어요. 안전금고실에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는 아 이 친구가 지가 감염돼갖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잠궈놨네요. 그래갖고 바이오자드 2에서 날 그렇게 쌍욕을 하지만 난 열 거야.
난 열 거거든. 이게 캡인가? 아, 이게 캡이구나. 캡장이죠? 섬광술탄. 이거는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연다! 아니, 열 거야. 열 거야, 열 거야. 그래서 하루쯤 숙성시킨 좀비가 바이오하자드2에 나와서 저를 참 개고생을 시킨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거는 폭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폭탄은 설치가 되어 있고, 요렇게 확인. 3분이야, 3초야? 3초.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오, 이런 한 놈이 아니네. 스타트 사무실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 같은데. 와! 우와! 진짜. 나 철상고 맛을 보여주지 마. 일어나. 철상고! 하나도 안 멋있다. 아, 이럴 때 연발 쏴보지 언제 쏴보냐? 이 친구 그 남아메리카식 유머죠? 적응이 안 된다. 질 발렌타인한테 꼬리칠 때부터 알아봤어. 이 친구의 개그 센스는 동양스러운 개그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리커다. 소리 들었죠? 환장하겠다. 야, 나 저 아이템만 안 먹었어도 씨. 아이고, 이런! 가지가지 하는군. 너 죽었지? 너 나와. 나와! 썩 나오지 못할까? 문에 걸려서 못 나오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 아, 이것만 안 먹었어도 되게 택티컬하게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체력이 좀 달았는데 먹죠. 아직 거. 조합. 이거 뭐 이거 버려도 되겠다. 폐기. 다스타 사무실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파밍 한번 해보고. 짠! 열린다. 안 열리네요. 여기는 아이템. 이 안에 드디어 이 게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등장할 텐데, 어떤 모양새인가 한번 봅시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누굴까? 없네. Dr. Bard. Oh, thank God. Do you know how long I've been trying to reach somebody? Don't worry, we're gonna get you out of there. Just tell me where you are. I'm trapped. 아, 병원으로 가네요. 그래서 결국엔 병원으로 가네요. 좋아. 스타스는 전멸당했습니다. RPD's overrun too. Then figure it out. 내가 그 다른 방법이야. Umbrella's gone crazy. They're killing all the researchers. I am the only one who knows how to make the vaccine to stop the zombies. 근데 생각해보면 이 게임 시리즈에서 대놓고 백신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드2에서 쉐리 고치는 거야 G바이러스 백신이었고, T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미알 죽었어, 임마. 아, 모르는구나, 얘는. 저, 주인공, 아니, 플레이어만 알고 있죠. 자기네들은 그 임무에만 집중을 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하엘은 데드했고 뭐 어떡할 거니 이제. 일단 파밍부터 갑시다. 브렛, 네가 나설 차례야. 아우, 맨날 똑같은 거야. 뭐 물론 저야 무기가 많으면 좋지만.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이템 박스인가요? 아이템 박스. 이거 좀 높시다.
칸이 너무 없으니까 얘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템을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질 발렌타인 파트에서 다시 쓸 수 있다던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먹은 거야? 스프레이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이 없으니까 회복약이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쪽에도 뭐가 있겠지? 뭔가 있다. 쪽지. RPD 기밀 쪽지가 아주 그냥 아 기밀 쪽지가 아니고 그 반려된 문서네요. 사건 보고서인데 스타스 사람들이 썼어.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 국기인데 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50개 넘을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알 바는 아니고 약초 하나 초록 약초 하나 있으면은 아까 그때 먹었었어야 되는데 나 그럼 어떻게 해? 어디로 가야 돼? 아 난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제? 와 씨 이 상태에서 병원으로 가라고? 작전실 뭐 하나 안 먹었다 가지고 가지 뭐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어? Yeah, what's up? Derail. 그래요. Was anyone hurt? 이제 알게 됐네요. Ah, shit. 비아이는 죽었어요. Wait, what? Jill, what happened? Jill, come in. T, I gotta go. Do what you gotta. I'll take care of Bart. 아, 왜? 네, 스타스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발렌타인 파트로 돌아가게 됐네요. 몇 분 전 탈선은 됐는데 살아남긴 했어요. 고래심줄. 복장이 원래대로 돌아왔죠. 제가 바꾼 기억은 없는데 뭐 어쩌다가 바뀌었나 봅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뭐가 먼저 익숙해지냐의 문제일 뿐이지 클래식은 말 그대로 클래식이니까. 지상으로 나가야 돼? 아 얘는 장비가 왜 이렇게 꽉꽉 차있냐. 폐기하고 샷건으로 여기는 과연 어딜까? 원작의 어느 부분에 재현을 한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카를로스한테 무전 치는 데까지만 플레이하고 잠시 저는 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메미야. 아 여기야? 바로 여기네. 여기서 바로 얘기하네요. 아 여긴 아니구나. 예, 보고서 지뢰탄입니다. 유탄 발사기를 쓰면 그 자리에 박히는데 센서에서 바로 그리네이드 탄알에 완전히 새로운 탄알이 새로 나왔어요. 원작에도 없던 뭐 굳이 따지면 마인드스로 쪽 라인인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가 안 되니까 일단 지금 들고 있는 걸 다 써야 아니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지뢰탄 일단 한번 써봅시다 지뢰탄 그리고 일반탄에다가 화약을 섞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지금은 이거죠 폭발물밖에 안 되죠 산성탄을 만들거나 화연탄을 산성탄 아니야. 화염탄을 만들어 놓을까요? 고급 화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그냥 화약으로는 권총밖에 못 만들잖아요. 정말 당혹스럽군. 아, 폭발 B가 있네. 꺼내봐. 여기도 있다. 두 개를 결합해서 산성탄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산성탄도 한번 만들어 봐야죠. 짠! 세 발 그러면 6, 7, 8, 10, 13이니까 샷건을 버리는 건 좀 오바지. 샷건 버리는 건 좀 오바고 이렇게 갑시다. 저장. 자, 여긴 어딘가? 정말 가슴 떨리는 모험. 여기도 처음 보는 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나 둘씩 일어나는데
굳이 얘네라고 싸워야 되나? 수류탄 같은 거는 없고 지뢰탄! 아! 이런 미친 뭐야 이거! 지뢰탄 뭐 그냥 그러네요. 그냥 그래. 산성탄도 한번 써봐야죠. 파워가 낮은 건 아닌데 굳이 지뢰로 만들어서 쓸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느낌? 어우 전 저런 걸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있으면 모아야죠. 있으면 맞아야죠. 아이고 이런 많다. 아 맞네. 산성탄! 산성탄을 써먹을 친구가 없나? 없구요. 아이템도 없구요. 여기가 어디지? 점점 원작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네. 또 머리채 잡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곳은 시계탑? 시계탑이다. 시계탑. 맵이 또 넓어졌는데 핸드건 탄알이다. 이제 와서 핸드건 탄을 모으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핸드건 파워가 강화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맵이 약간 넓은데 보스전 필인가? 아니면은 다리 넘어가면 되겠죠? 아니 설마 저 다리 넘어가는 게 그건 아니겠지? 원작의 오마주는 아니겠죠? 다리 넘어가는 게? 얘네들 상당히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러면? 맞네요? 와, 씨. 이걸 이렇게 재현한다고? 네, 아주 뜨거워! 강으로 떨어져! 그렇지! 껐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니지. 쿵 하고 나오는 거지, 멍청아. Carlos, respond. Yeah, what's up? 아, 네. 이제 연결됐습니다. The train derailed. 지금 카를로스는 스타즈 사무실에 있는 거고. Everybody's dead. Mikhail, everybody. Nikolai left us to die. Wait, what? 아, 여기서 무전이 끊기는구나. 오, 쉣. 오! 개 멋있어! 미친! 적이지만 너무 멋있어! 으아! 적이지만 너무 멋있다! 이 정도 멋있으면 인정이죠. 오이씨! 싸워야 돼? 오이씨!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구만. 아! 나 보스존이야! 이건 얘는 어떻게 싸울 거죠? 아, 그냥 괴물이잖아 이건. 으라차. 글쎄요, 얘는 이건 그냥 괴물인데 이게 참으로 그 아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 너무 잘못 쳤다. 오 이건 뭐야? 이게 산성탄이고 지뢰탄. 지뢰탄이죠? 일단 갖고 있는 거 다 씁시다. 뭐, 아껴서 뭐예요? 제 생각에는 얘가 너무 그 보스로서의 그니까 바이오하자드 3에서 추적자 그러니까 네메시스라는 존재가 이 정도까지 너무 카리스마가 없지 않거든요? 이게 금방 괴물이 되는 거는 아이고 뭐야 이거 이게 금방 괴물이 되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 전개인데 뭐 제작사가 약간 욕심을 너무 부린 건지 욕심을 덜 부린 건지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얘가 좀 뛰어다니고 있구나. 그래요? 뭐 뛰어다니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 총알이 샷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싸울 건데 멈춰야 되나? 오! 오!
저기서 뛰어내린다고? 파밍할 시간을 주는 건가? 우우! 원킬이야? 아, 원킬은 아니, 원킬은 아닌데 좀 많이 아프다. 아, 간에 기별도 안 갔네. 장전. 뭐 죽긴 죽는 거겠죠 이거 지금.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 쟤 또 저러네. 왜 저럴까? 이게 뭔가 힌트인가? 어떻게 막어 저걸? 뭔가 힌트라도 줘야죠. 이거 뭐 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가는 게 좀 웃긴다는 거지. 으라차차. 그리고 긴급 회피가 생겨버리, 회피 기능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보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무슨 다른 답이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괴물 처치한. 아니 그건 알겠는데, 아 여기 뭐 있다. 지뢰! 지뢰탄. 그러면은 얘 움직이는 길에 지뢰를 깔고 뭐 이런 데다가. 안 움직이네요? 어디 갔어? 어이 구이단! 망했고. 어 피했다. 이걸 피했다. 글쎄 이렇게 피하면 되잖아. 아 지뢰 터졌어. 네 이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 보스전으로서의 위용이 많이죠? 제가 아무리 쉬운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거는 조금 어찌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디 갔어? 또 뛰죠? 두 바퀴 좀 뛰니까 여기다가 설치해놓고 두 바퀴 돌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쯤에서 그쵸? 맞죠? 이때 겁나게 때립니다. 아 여기 약점이 노출이 되는구나? 됐다! 어이구! 얘가 더 무서워. 이제 죽었을까요? 원작 고증이라면은 이 변신품에서는 죽는 게 맞긴 맞는데 저 상태에서 죽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더욱더 심각한 뭔가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게임이 뭔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원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뭐 스탠롤 같은 거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됐어? 으아씨! 질기다! 난 권총 버렸는데? 어! 아! 네 이제 한쪽 팔까지 갔죠?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오메야! 오! 어! 감염됐다. 감염됐어. 이런 전개구만. 아이고. 어이 이 친구 보게? You've done me a big favor. 나 얘는 좀 너무 뜬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래? 그렇게 해서
시계탑 아니면은 병원에서 모이자고 했던 저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발견했나? 관통상인데 꽤 버티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What's going on? Jill's been infected. I'm taking her to the hospital. Maybe Dr. Bard can save her. All right, I'll meet you there. 약간 원작 스토리의 개연성을 조금 그나마 살렸네요.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바이러스의 백신이라는 소재를 놔뒀으니까 말이죠.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 니콜라인 냅둡시다. 니콜라인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러고 치고 약간 그 추적자, 그러니까 네메시스에 대한 느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9월 29일 9시 Fight it, Jill. I'm gonna get you the vaccine.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원작 고증으로 나가 바이러스의 백신을 병원에서 바이러스의 백신을 구한다는 전개가 시작이 됐는데 뭐 이게 개연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뭐 말을 뭔가 말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는데 못된 부분이 너무 치명적으로 못돼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간에 다음 시간에는 좀 이게 백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백신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오른쪽 위에 플레이 시간이 2시간 7분이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뭐 한 3, 40분 있다 치고 와갖고 통과한다. 제 친구가 1회차 플레이 엔딩 보는데 4시간 반 걸렸다고 합니다. 미쳐버린 건가? 이럴 바엔 바이오하자드 2 스탠드얼론 DLC 같은 걸로 내는 게 훨씬 더 인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정식 후속작은 코드 베로니카 같은 걸로 하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